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1996년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선상에서 드린 주일 낮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현장,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건지셨던 그 현장,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고 폭이 12km이고 최대 수심이 46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그날을 하루라고 말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날에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배의 다음 사역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향하여 가시든지 간에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나요? 그 여리고의 세무장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호수 저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왜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배에 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이 드셨어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여러분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은 주무셨거든요. 우리는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목마르시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 이상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오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4시간 동안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오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너무나 피곤해서 다리를 쭉 뻗고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의 삶이 이렇게 바빴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주님은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주님은 최선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용된 이 목수라는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평범한 목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만드는 대목을 가리킬 때에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 테크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목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도 그 목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은 대충 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상시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면서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함께 산악계에 불어대는 이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경험한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갑자기 경험하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다가오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요, 예보가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여러분, 돌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높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홀몬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해면의 뜨거운 바람과 마주치게 되면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딸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한 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풍랑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까 또 생각하는 죽음의 풍랑까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이 풍랑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풍랑을 만난 이 배는요,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요나처럼 예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거친 풍랑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잔잔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고 계시는데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지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풍랑이 떠나지 않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휘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은요, 요나처럼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풍랑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풍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풍랑이 사라진다? 이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부인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해졌으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어부로서의 자신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부인데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자신들의 그 어부로서의 어떠한 경험 또는 자신들의 자존심, 체면 이것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요 어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안고 씨름하는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깨어서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무시던 예수님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배를 삼키려고 했던 그 폭풍과 물결이 말이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한순간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현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그쳐도요 풍랑은 한동안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태풍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을 때에 곧바로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한순간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람도 그쳤고 풍랑도 잔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뭐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 호수는요, 정상을 되찾았어요. 어느 때보다도 호수는 굉장히 평화로워졌고 잔잔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고생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째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도 믿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풍랑보다도 믿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반응해 보세요. 맞죠? 예, 그래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고난, 그 어려움, 거기에 몰입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풍랑과 어려운 환경보다는 먼저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이죠,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해서 배 탔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지 않았다면 풍랑 안 만났을 텐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풍랑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나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적은 믿음을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믿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순식구들 다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휘몰아쳐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것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믿음은 다 가짜예요. 고난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뭐 안 보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은 안 보지만.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작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 속에요,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뭐 선장의 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사랑하는 연인 케이트 윈슬릿이 뱃머리에서 펼친 이 장면, 황홀한 러브신의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리 속에 타이타닉 가게 되면 언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황홀한 러브신의 감동을 주는 장면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장면이 뭐냐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사람인들이 살아보겠다고 아비규환의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했던 악사들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흐느끼고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막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현장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는요,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뭐 단기 선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오고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막 부도가 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은 더디고 문제만 더 꼬여져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풍랑보다도 내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야. 주님은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쳤어요?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내 믿음은 어느 정도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를 뽑을 때도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성품, 아니면 외모,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스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평가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무슨 재물, 외모, 성품, 스펙, 전문성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시죠?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먼저 뭘 보시느냐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칭찬하신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어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도 믿음이었어요. 믿음. 신앙은요,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물으시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를 깨워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에 물을 꿇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십시오. 기도란 내 인생의 상황 속에, 한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풍랑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고생을 했을지라도 도리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텐데 참 우리 오랜만이지만 우리 12시 예배에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놀러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세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보다는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나를 깨우라.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내가 이 고난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풍랑을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니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신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이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풍랑 앞에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풍랑이 일어나서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풍랑 앞에서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풍랑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